네, 굿모닝 뷰 전일 나온 국내 주요 기업들의 뉴스들도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될 예정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이 대기업 완성차 업계는 내년 5월부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판매 대수도 2년간 단계적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첫 1년간은 현대차가 전체 중고차의 2.9%, 기아는 2.1%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천 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이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던 만큼 오늘도 이 소식에 따라 움직임이 있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장 마감 후에 확정 실적을 발표했죠. 또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시장 수요 둔화 등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주력인 생활가전 부분의 성과가 돋보였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 TV 분야가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로 매출액이 4조 원을 다시 2년 만에 넘겼다고 합니다.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이긴 하지만 매출액은 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역시나 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2분기에도 경영 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 삼성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전략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이나 AI, 로봇, 헬스케어 등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라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 하지만 LG전자 역시 이러한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대표 기업인 OCI와 하나솔루션이 폴리실리콘 동맹을 맺었습니다. 어제 OCI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MSB는 하나솔루션의 2024년부터 10년간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때는 1년 내내 키로당 10달러 미만에서 머물다가 작년 10월 기준 38달러까지 오르면서 3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의 실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OCI는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245%나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반면 이 태양광 완제품 생산 기업인 하나솔루션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한편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양사 모두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처를 확보한 윈윈 전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의 양대 강자가 연이어 기업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1위인 컬리에 이어서 오아시스 마켓도 다음 달 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데요. 앞서 컬리는 지난달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고요.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탄탄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내내 흑자를 기록한 점이 가장 차별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3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이어서 쓱닷컴과 11번가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IPO 시장의 이커머스 테마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 공급사나 물류 등 다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